논두렁 태우기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도 해마다 이맘때면 습관처럼 불을 놓기 일쑤입니다. 논두렁을 태우다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져서 두 명이 다치고 억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장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. 진천의 한 비닐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건 오늘 오후 1시쯤. 이 불로 공장 직원 가족 등두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불길은 인근 산으로까지 번졌고 산림청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. 새까맣게 올라왔죠. 뭐 바람은 불고 불이 길이 한 20m 정도로 올라갔으니까. 화재 원인은 동네 주민 80살 윤모 씨가 논두렁에 놓은 불 때문이었습니다. 논두렁에서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타고 바로 옆 공장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. 해충과 잡초 제거에 효과가 없다고 해도 논두렁에 불을 놓았다. 실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. 논밭이 있어요. 태우다가 옮겨 붙었습니다. 할아버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논밭두렁 화재는 1,500건이 넘고 모두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